코로나19 재확산으로 2학기를 앞둔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감염 확산을 우려해 지역 아동센터까지 축소 운영된 건데요.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윤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문을 닫은 학교. 여느 때라면 아이들로 한창 북적일 운동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 아동센터도 부쩍 한산해졌습니다.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만 긴급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센터에 너무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데 최소 인원 지금 7명만 등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아주고 싶은데 안아주지도 못하고 아이들하고 가까이서 좀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죠. 지자체 측은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서도 당장 생계 위협을 받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방치되는 걸 막기 위해 최소 인원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긴급을 중단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한 방역이랑 거리 두기랑 하면서 이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지금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지역 아동센터는 1대1 공부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활동과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문화체험과 야외활동, 아동상담까지 중지되면서 코로나19로 외부와 단절된 아이들이 무기력과 우울감, 정서적 불안을 겪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요즘에 일자리를 잃으셔버려가지고 많이 집안도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곳이 여기도 밖에 없고. 아이들의 한 끼를 해결해주던 급식도 중단되고 도시락으로 대체됐습니다. 센터에 오지 못하고 집에 있는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교사들이 직접 배달에 나섭니다. 이렇듯 지역 내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돌봄을 책임지고 있지만 지역 아동센터의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은 아동센터들도 상당수입니다. 고양시만 해도 과거엔 아동센터가 60곳에 달했지만 지금은 절반만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복지관 같은 종합복지관 지원을 많이 했고 거기서 또 후원도 받는 게 있는데 아동센터에는 사각지대에서 갖고 그렇게 잘 아동센터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돌봐야 될 곳은 많은데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적으니까 그런 아쉬운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취약계층 아이들에겐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코로나19의 여파.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아이들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